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댓글 Q&A는 R님께서 질문해 주신 R 발음 쉽게 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인데요. R과 L 모두 까다로운 발음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쉽게 발음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절대 배운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 R과 L 발음하는 방법을 입모양, 혀 위치 분명히 잘 배우셨는데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원어민들의 이 발음을 이제 구분하여 듣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발음을 원어민들은 정말 편하게 대화 속에서 발음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발음하는 방법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배우는 그한 가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배우는지 저도 제가 발음 기호나 파닉스에서도 이제 이렇게 정석에 해당하는 그 발음, 입모양과 혀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에서 원어민들의 그 대화 발음 설명할 때 제가 언급해 드린 그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우선 배우는 방법, 여기에서 R과 L은 시작하는 단어의 시작 첫 소리가 아니고요. 뒤에 오는 끝소리, 단어 끝소리 또는 음절의 끝소리에 해당하는 발음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R 발음은 R 하고 발음을 합니다. 여기 입모양 보시면 입술 앞으로 내밀고 혀 위의 위치는요. 목구멍 쪽으로 혀를 잡아당겨서 짧게 만들죠. 혀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잘못 혹시 배우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배워서 했었던 이제 경험은 있습니다. 혀를요, 목구멍 쪽으로 당기면서 혀의 안쪽이 이렇게 목구멍을 이제 막듯이 올라가서 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혀 끝을 이렇게 말아서 뒤로 하시는 그 방법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앞뒤로 소리를 이어서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기는 겁니다. 목구멍 쪽으로 혀를 짧게 당겨서 이렇게 하는데요. 혀끝은 천장에 닿지 않고 혀의 양끝이 이제 잇몸에 닿아서 고정시키면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제 이런 소리로 배웁니다. 간혹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혀끝을 이렇게 말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방법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 발음으로 처음에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L과 같은 경우도 입 모양은 입끝, 양끝을 당기고 혀끝은 여기 그림처럼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치경이라고 하는 위치에 혀를 올려서 붙이면서 이렇게 배웁니다. 제가 파닉스에서도 발음 기호에서도 이 기본 소리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렇지만 원어민들이 대화하면서 그 단어 속에서요. 물론 이제 빨리 말하는 경우입니다. 단어를 강조해서 천천히 말하거나 문장 전체를 천천히 말할 때는 저희가 배운 이 기본적인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화할 때는 휙 짧게 아주 약하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 이 입모양, 혀 위치 그대로 다 지켜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한 가지 방법, 처음에 저희가 배운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 R 같은 경우 혀를 그저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 당기는데, 당기는 이제 거리라고 해야겠죠? 거리를 이 끝까지 다 당기지 않고요. 살짝 반이나 3분의 1 정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짝 혀끝 목구멍 쪽으로 당기는 느낌만큼 살짝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소리 차이 들어보세요. 우선 끝까지 다 당기는 이제 배울 때 배우는 발음입니다. 네, 입술 앞으로 내밀고 끝까지 당겨요. 그리고 대화 발음, 원어민들이 하는 대화 발음은요. 이제 입술도 앞으로 많이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혀만 살짝 당겨요. 많이 힘주어서 당기는 게 아니고 혀 끝에 이렇게 혀 뿌리 쪽이죠. 뿌리 쪽힘 조금 주어서 살짝만 당기면서 이라고 발음합니다.
차이가 있지요. 나란히 발음해 볼까요? 우선 배우는 발음입니다. er. 소리가 차이가 있고요. 이 입모양과 혀 위치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혀를 좀더덜 당기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오는 발음을 하기도 더 수월합니다. 네, 끝까지 당기느라고 이제 오래도 걸리고요.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또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L 같은 경우도 역시요. 입꼬리 당기고 이제 이것까지 다 하지 않습니다. 대화 발음에서는요. 그냥 편하게 입모양 하시고 혀 위치도요. 여기 치경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고요. 또 약간 이제 혀 끝을 이 치경 위치로 살짝 향해서 꺾어만 줍니다. 올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 어 하는 소리가 나요. 치경까지 다 올리게 되면 어, 어 약간 어 이렇게 이어지는 긴 소리가 난다면요. 대화할 때는 이 발음을 그냥 혀끝 살짝만 꺾어서 치경 향하게요. 이 혀뿌리 쪽도 살짝 당겨집니다.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빨리 다음 발음을 또는 그전 발음에서 이어오기가 수월하고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배우는 발음은 이제 R, 혀를 이제 당깁니다. 많이 R, 그리고 L도 치경까지 올려서 O 딱 붙이면서 끝나는 소리로 발음을 배우는데요. 대화 발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R은 혀 이제 살짝만 당깁니다. 뒤로 들어갈 준비처럼요. 힘만 딱 줘서 살짝 혀 끝부분 하고 이렇게 혀 뿌리 쪽에 힘이 들어가게 살짝만 당겨서 소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많이 당기지 않아도 이 소리는 납니다. 깊이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하고 차이만 있지요. 소리는 나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L 같은 경우도 아까 치경까지 다 올라가지 않고요. 그렇죠? 살짝 혀 이제 뿌리 쪽도 당겨져서 이제 힘은 살짝 들어가고요. 그리고 혀끝만 치경 방향으로 힘을 조금 주어서요. 근육을 살짝 꺾기만 합니다.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발음 팁은요. 입술과 혀에 이 저희가 배울 때 하는 그 발음에서요. 그 힘을 조금 빼고 하시면 이제 원어민들의 그 편하게 하는 발음을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단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황색 발음이 이제 배우는 발음이에요. 하고 많이 당겨서 입술 모양까지 만들어서 하는 발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 흐린색으로 R 표시해 놓은 것은 이제 약하게 원어민들이 대화 속에서 휙 지나가듯 발음하는 약한 발음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는 car, 여기는 car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혀덜 당기고 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짝 그 혀근육에 힘만 조금 주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한 번씩 해볼게요. 여기 단어 한 번씩 발음하고 문장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예요. 한 번씩 발음해볼게요. car. car. 예, 이건 대화 발음이기 때문에 제가 속도도 빨리 합니다. 빠르게 약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강하게 그리고 조금 이제 길게 발음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속에 있는 car 발음 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need a car. 예, 회색 발음이에요. 대화 발음합니다. I need a car. 네, 혀 살짝만 당겼죠? 힘 많이 주지 마세요. 힘 빼시고 car, ca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목표라는 단어죠? target. 예, target. tar, r 하고 여긴 또 배우는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발음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target. 다음은 대화 발음이죠? target. target. 네, target. 이렇게 깊이가 아니고 약하게 소리가 나죠. 이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He's the target이라는 예문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야겠죠? Has a target. Has a target. 네, has a target. 이렇게 target. 약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혀 너무 많이 이렇게 당기려고 의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혀는 약간 긴장을 주면서 당기더라도 소리를 내주면 돼요. 또 여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bother이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the 하고 끝에 하고 강하게 발음합니다. bother. 그 다음은 이제 약하게 하겠죠? 끝소리기도 하고요. 혀 조금만 당깁니다. bother. bother. 그래서 문장으로 보시면 don't bother 이라는 문장이에요. 빠르게 볼게요. don't bother. don't bother. 예, er. 입술도 그냥 살짝만 뗀 상태에서 원어민들이 대화할 때 입모양을 유심히 보시면요. 입술을 그렇게 저희가 배운 발음대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옆으로 움직임이 많지 않은 그런 특징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또 윗니와 아랫니도 좀 가까이 모아서 발음하는 그 발음이 훨씬 많고요. 여기 보면 이제 또 문장에서 해보겠습니다. R이 3개나 들어간 이제 문장이에요. 강하게 한번 해보고요. 약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배운 발음으로 배우는 발음, 그 다음엔 대화 발음 해볼게요. The deer hears the roar. 이번엔 대화 발음 하겠습니다. The deer hears the roar. 너무 빠르죠? 발음까지 신경 쓰시면서 하시려면 좀 이제 속도는 천천히 발음 R은 약하게 할게요. The deer hears the roa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R 다음으로 L 발음입니다. L도 배우는 발음은 혀끝 식견까지 올라가서 feel 이렇게 feel이라고 발음되죠. 그렇지만 대화에서 원어민들이 하는 이 하면 그냥 혀끝 살짝 치경 향해서 살짝 긴장해서 꺾어만 줍니다. 예, 혀뿌리 쪽 살짝 올라가고요. 혀뿌리까지 신경 쓰시기 쉽지는 않거든요. 원어민들, 선생님들도 설명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혀의 움직임이죠. 뿌리 쪽이 올라오고. 그치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 지켜서 신경을 쓰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혀뿌리 쪽만 이 하고 치경에 다 붙였던 혀끝을 끝만 살짝 올려서 힘을 살짝 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더 처음부터 하실 때는 쉬우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리 쪽도 올라오면서 발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을 다 생각하면서 하기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feel 여긴 해볼게요. 아까 feel, 하고 명확하게 까지 소리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냥 약간 리을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요, feel, 그러니까 feel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아예 발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feel. 뒷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저희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안 하진 않아요. 소리는 합니다. 근데 약하게 하시면 돼요. 뒷소리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feel. 네, 혀를 덜 올리니까 이 소리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문장으로 보면요. I feel sad 라는 문장이에요. 이어서 I feel sad. feel 하고 feel 조금 짧게 소리가 납니다. 해볼게요. I feel sad. 그 소리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잘안 들리죠. 그죠? I feel sad.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다음은 help라는 단어예요. help. 배우는 발음은 치경까지 올립니다. help. 그죠? 하는 소리까지요. help. 뒷소리, 프소리 약하게 단어 읽을 땐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대화 발음입니다. help. help. 예, 그냥 help. 이 소리를 거의 이제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죠? help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네, 혀끝 위치만 하셔서 하면
소리가 적게 나고 더 나고 차이예요. 그러면 help me 라는 문장입니다. 해볼게요. help me. help me. 예, 혀끝 살짝 긴장만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volcano. 네, volcano. 화산이란 뜻의 단어인데요. vol. 네, 우선 배우는 발음입니다. 해볼게요. volcano. 대화 발음이죠? volcano. volcano. 예, 버 약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은 it's on active volcano. 요 active 다음에요. 또 v로 시작했으니까 연결해서 v 소리 하나로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active volcano 이렇게요. 대화 발음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할까요? It's an active volcano. It's an active volcano. 예, 어 소리 약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L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같이 우선 배우는 발음 해볼게요. O 직경까지 다 돼서 발음합니다. The seal is still on the hill. 네, 이번엔 대화 발음하는 혀 끝만 살짝 올리는 발음으로 할게요. The seal is still on the hill. 을 소리 약하게 The seal is still on the hill 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R과 L이요. 같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turtle 여기 원래는 turtle 그렇지만 이 T 소리 T 발음으로 하지 않죠. water, water 하는 것처럼 미국식 발음으로요. R, R 하는 부드러운 이제 R 소리 나는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turtle 네, turtle 해서 이렇게 혀를 많이 당기고 직경까지 올리고 해서 발음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같이요. turtle 이번엔 대화 발음입니다. turtle turtle 네, turtle 이렇게 약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I see a turtle 문장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I see a turtle 네, turtle, turtle 같이 들립니다. 다음은 waterfall. 네, 폭포란 단어예요. waterfall 둘이 합쳐진 단어죠. 해볼게요. waterfall 이번엔 대화 발음입니다. waterfall waterfall 이라고 발음되죠. 문장입니다. Is that a waterfall? 이라는 문장 이제 대화 발음으로요. 약하게 혀 하면서 해볼게요. 여기 is that 두 개가요. 또 연음되면요. is that 까지 발음을 해요. 원어민들은요. is that 이렇게요. 그렇게 발음해 보겠습니다. is that a waterfall? is that a waterfall? 여기가 waterfall, fall로 들린다고 해서 waterfall, fall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waterfall. 자연스럽게 발음, 어 소리는 하면서 소리를 약하게 해서 어 하는 겁니다. 예, 설명드렸죠.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예 안 들린다고 해서 그냥 waterfall, fall, fall라고 발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문장 여기 또 보겠습니다. I hear a seal and a deer on the hill. 네, 이렇게 많이 당기고 대화 발음이 전에 이 배우는 발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대화 발음으로 이렇게 약하게 천천히 해볼게요. I hear a seal and a deer on the hill. 이게 대화 발음은요. 약간 R하고 L하고 소리가 조금 더 이렇게 비슷해지죠. 그 갭이 R, L, 그러니까 R, L 이 명확한 소리에서 조금 더 약해지니까 R, L 소리가 조금 구분하기 좀 조금 더 어려워질 순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많이 듣고 많이 발음을 그대로 하시다 보면 이제 구분은 확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I hear a seal and a deer on the hill. 네, 여기까지 대화 발음으로 이제 혀 그죠? 살짝 당기시고 L도 혀 끝만 살짝
긴장하셔서 올리시면 잘 발음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